환절기에 비염이나 뭐 알레르기 이런 거 건강 유의하십시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뭐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여기 4명 중에 명음 씨 빼고 나머지가 다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네. 번우도 지금 병든 닭처럼 지금 다들. 여기서 콜록콜록거리면서 받고 있고요. 우리 최 네. PD님도 지금 뭐코 청소 용품에 코 대해서 뭐막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고 막아 하면 일로 줄줄줄줄 나온다는 네, 그 말씀하고 계시고요. 저는 어저께 감기 몸살을 앓다가 이제 딱 오한 끼만 빠지고 근육통하고 아직 코감기가 남아있는데, 태권도 4단 따셔서 그래요. 아 약간 그때 너무 무리했나 봐요. 뭐야, 지금 이 환절기에 특히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아, 환절기에 이제 그럼요.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맞아요. 환절기잖아요. 이게 봄, 여름 환절기랑 완전 다르죠, 느낌이. 맞아요. 요때 여러분들이 이제 늦여름 감기에 많이 노출되고는 하는데, 지금 딱이 시기에 건강 가장 네, 조심하셔야 될것 조심하셔야 같습니다. 돼요.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쌀쌀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더워졌다가 다시 쌀쌀해지고 맞아요. 약간 이렇게 요동칠 때, 요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팔 입고 나가는데 밤에 들어올 때막 춥고 막 맞아요. 이럴 때, 아니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아침에 뛰러 나갔는데 생각보다 추운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땀을 쭉 빼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약간 몸에 쿨다운이 확 이렇게 되죠. 쿨다운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약간 그날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게, 그날에 그렇게 쿨다운 좀 심하게 되고 오니까 코속이 바짝바짝 마르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약간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까 우리 진영이 형, 채피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거 이이 치치 이거 아오 콸콸콸콸 이걸 했으면 조금 이게 아 이게 좀 안쪽에 좀 코가 습기가 좀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뭐 그쵸. 옛날 뭐 나이가 아닌데 할 지금 수 이제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있었더니 바로 코감기처럼 하면서 몸살 아 감기 한꺼번에 확 몰려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조심해야 돼요 저희. 그렇습니다. 네, 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들도 뭐 코청소 이런 것들도 생전 뭐 관심 없다가 이번에 이렇게 딱 보니까, 그리고 또 건우는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네. 코청소에 대한 되게 해박한 지식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건우의 추천을 이런 받아서,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건우 아까 얘기할 때 저는 주사기 형태로 이렇게 쭉,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늘때 코가 이렇게 매콤하기 시작하면은 이 느타 이렇게 멈춰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기 의지로 이걸 해보세요. 끝까지 이렇게 늘수 해보세요. 있나? 해보세요. 처음에 불편한데 한번 하고 나면 괜찮아져요. 아, 해보셨어요 저는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엉망진창이구만 이 사람. 알겠습니다. 카드라 통신. 네, 야 이거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갖고 뭐 믿을 만한데 해본 적 없대. 와 엉망이네. 네, 어쨌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감기 네, 조심하세요. 유일하게 지금 멀쩡하신 분인데 네. 지금 우리 셋의 기운을 이 밀폐된 공간에서 한 3, 4시간 받고 가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 거거든요,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네. 저는 감기 걸리면 안 되는 사람. 야! 아, 맞다. 아, 감기 걸리면 안 되는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네, 건강 저 감기 걸리면 조심하십시오. 안 돼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아, 약간 환자 모드로 제가 좀 훌쩍거리더라도 여러분 양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절기니까. 네, AC1R, AR2 모델 같이 리뷰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A1R 했었죠? 저희 그 일반 드레드넛 커더웨이 형태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콘서트 커더웨이. 그래서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 탑 뭐부터 시작해갖고 나머지 목재 스펙은 다 그대로 똑같죠? 갖고, 네, 쉐입만 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니니까. 저 오늘 흰색 옷을 입었잖아요. 네네. 이걸 게다가 긴팔이고 이걸 입고 이걸 딱 잡으면 정말 작아 보여요. 네네네. 화면에서 볼때저 몰랐거든요. 이제 리뷰한 거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하면서 리뷰를 보다가 한날 콘서트 바디가 나온 걸딱 봤는데 제가 이런 거예요. 그죠? 여행용 미니 기타.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내 무슨 내 거인이야? 네, 솔리드 시트가 스프루스 탑의 로즈우드 바디, 그리고 아프리칸 마호가니 쓰리 플라이 넥. 이게 쓰리 플라이 넥인데 쓰리 플라이를 거의 확인하기 힘들 와, 정도로 진짜 잘 기가 막히게 붙였어요. 잘 붙여놨습니다. 요쪽으로 요렇게 색깔 다르게 보시면 좀 보여요. 네네네네. 이렇게 막 빛에다가 막 이렇게 요렇게 비춰보시면은 좀 해봐야. 티가 납니다.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다이캐스트 크롬 헤드머신에 43mm 너트, 지판 공열 400mm 반지름, 650mm 스케일 길이의 시스템 66 SRT 피에저 픽업 세트 갖고 있습니다. 엘릭서 나노의 8020 브론즈 라이트 스트링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똑같이 네. 699,000원. 전장 103cm로 1cm 차이 납니다. 112였는데요. 이 친구 뭐 두께는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오히려 두께가 더 나온다니까요, 희한하게. 앞에가 짝 좁아서. 115 나옵니다, 115.
74였는데요. 75. 그러니까 사이즈만 작고 오히려 다른 부분들에서 좀 더 두께도 더 두껍고. 무게가 또 그렇게 가볍지가 않네. 무게 몇 대 몇? 23? 18? 아니 저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무거워졌다고? 그러니까 저도 예측으로는 그렇구나. 이겼다. 아 벌써 2패 했네. 망했네. 아싸. 2.16. 일단 지진 않겠다. 퍼펙만 안 하면. 그쵸. 앞으로 두 판을 2승에 퍼펙 하나 껴갖고 하면 진짜 재밌을 텐데. 재밌게 하실 생각은 없어요? 네 개를 다 제가 이기고요. 하나를 퍼펙을 하면. 아 그것도 재밌겠다. 네 배죠. 그거 재밌겠네요. 네 그거 재밌겠죠. 좋을 것 같아요. 아, 나 빼고 다 재밌겠구나.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 통소리만 살짝 바뀌었죠? 네. 네. 근데 또 통소리가 더 작은 통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그게요. 이제 리뷰를 계속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네. 콘서트 바디로 가면 네. 소리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네. 울림의 위치가 바뀌어서 네.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제가 맞아요, 느낄 때는. 맞아요. 그래서 중음이 조금 더 강해져요. 그 여기가 잘록하면 잘록할수록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콘서트 바디가 되면서 그 베이스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중저음대? 중음역대가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베이스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뭐 이제 양 자체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똑같은 그 사운드의 양을 뭐 사발에다 담아내느냐 그렇죠, 아니면 약간 그렇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뭐 컵 같은 데다 이렇게 담아내느냐 어, 뭐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죠. 500잔에 이렇게 이런 예, 거에다 넣을 거냐 이런 데다 넣을 거냐 이런 그렇죠, 느낌 예. 그런 거죠. 자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디에서는 약간의 그 어떤 사운드의 그 생김생김의 그런 디테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뭐 큰 변화 없네요. 맞아요. 네. 이게 사실 이거는 블라인드 테스트 해도 알아들을 정도의 그 정도의 그 성향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운드의 그냥 정말 딱 뭔가 쉐입에 살짝 약간의 다름이지. 네 맞아요. 뭔가 뭐 용도가 달라지거나 뭐 이런 맞아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자기가 원하는 그냥 약간의 색깔? 네네네. 네, 그 정도. 자 스톱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세네요. 예, 네. 예, 셉니다. 중저역대가 훅 튀어나오네요. 얘는 진짜 조금만 돌려도 소리가 확 차이가 나요. 네네. 그죠? 정말 조금 돌렸는데 센데 민감도가 굉장히 봐 한번 돌려볼래요? 우와 와 장난 아니네요 진짜 민감해 되게 민감해요 네, 민감해 그죠? 네 이 정도 사운드 네, 역시 그 라면 스프의 감성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정말 이 가격대에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도 남는 네, 그런 그쵸. 기타입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뭐 야마 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야마의 가성비가 워낙에 훌륭한데 그 가성비가 보통 8에서 8.5 사이의 가성비거든요. 그쵸. 보통 보면 저희가 야마하에 9점을 줬다라는 건 와 이거는 그 수많은 야마의 좋은 가성비들 중에서도 약간 얘네들이 계산 좀 잘못했다 싶게 가성비가 다치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 정도고 야마하에서 7.5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냥 그 돈 주고 딱 그 돈 밖에 전혀 야마하치고 서비스를 너무 못 받은 느낌이랄까? 약간 그쵸. 그런 거 제값 주고 그 돈만 산 거예요. 그렇죠. 8.5는 정말 그냥 평균입니다. 평균 딱 맞아요. 야마하에서 예를 들면 야마하의 느낌 이런 거예요. 69만 9천 원짜리를 샀다 이러면 타 저기 US 브랜드의 100만 원대 초반 정도의 기타와 비견을 할 만큼의 가성비를 갖고 있을 것이다 대충 그 언저리 나오거든요. 보면은 요 정도를 해줬을 때 약간 8.5 딱 이 정도. 맞아요. 네, 비슷합니다.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All Lady Back Stuff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All Lady Back Stuff 듣고 오겠습니다. 뿅.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뭐랄까 이 기타 자체가 되게 그냥 다양한 장르에 적절하게 잘 표현이 되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라 예, 뭘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한 조평 하나 드릴게요. 432화 테일러의 412CER 모델이었는데요. 좀 다크한 그런 좀 포스를 가지고 있었던 네, 그런 테일러였습니다. 네, 오 김길도르님, 네, 김길도르, 네, 길도르킴님 현재까지 무게대전 결과 8월은 정령 이누님의 달인가요? 다른 패널 분들의 승률이 40%대일 때 혼자서 60%의 승률을 가져오며 통산 전적도 1패 모자란 5할이 되었습니다. 와. 네, 명음님 98전 45승 53패 45.9% 3퍼센트고요. 제가 259전 129승 130패 49.8% 승률에 6퍼펙트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김길도르님이 또 저를 또 응원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대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네. 네, 김길도르님 오랜만에 또 정리해 주셔서 좋네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음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네, 기조가 거의 같죠? 지금 바디 사이즈만 다르고 네. 그래서 적당해서 적당한 탑소리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라면을 참 잘하는 야마하 분식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일본 라면 맛있죠? 네. 배고파요. 근데 일본 라면 뭐 그런 뭐 돈코츠 라면 소유 라면 그런 거 파는 게 아니고 뭐 야마하 분식인데 신라면 팔고 안성탕 팔고 이런 느낌이라 네. 네.
네, 점수 몇 대 몇? 볼 게 없겠죠? 네, 볼 게 없죠. 네. 여기서 뭐 더 떨어진 것도 없고 더 올라간 것도 없고요. 네, 그냥 같습니다. 딱 바디 형태에서 오는 그 기조 차이, 그게 다였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마호가니거든요. 그리고 마호가니가 이제 62만 원대로 내려가면서 가성비가 더 올라갈 수도, 그렇죠.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일 수도. 제 예상컨대 야마하면 똑같을 겁니다.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대로. 네, 그대로. 참 신기한 부대네요. 7만 원 정도 까면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냥 치즈라면 500원 더 있고 김치라면 조금 더 네, 들어가고 있고, 맞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가격에 절대 치즈 얹어주지 않거든요.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냐 마죠. 네, 다음 시간에 마호가니가 어떤지 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